농업은 발 디디고 있는 땅. 그 자연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울릉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입니다. 화산으로 생겨난 섬이라 가파른 암벽에 비탈진 땅이 대부분이죠. 그 땅에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울릉도는 알다시피 눈이 많이 오잖아, 겨울에요. 네. 원래 이게 눈 속에서 자라는 나물이다 그러거든. 네. 이 부지깽이가. 부지깽이라는 작물은 병충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나 그랬더니 일절한 겁니다. 많은 눈과 서늘한 기후, 상근을 지는 밭은 산나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이룹니다. 하지만 산나물에게 좋은 환경이란 농부에겐 고생과 불편을 뜻합니다. 나물 뜯고 퇴비 주고 풀은 날고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는 비탈길. 울릉도 농민들은 산을 깎아내리는 대신 이동수단을 바꿨죠. 다 보다시피 저 지게를 지고 네. 여기서 운반을 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울릉도가 설치된 지가 거의 한 10년 넘어갔는데 네. 이게 원래 이게 저희 농가에서는 효자 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편의성이 더해졌을 뿐 울릉도의 농법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밭에서 수확해온 나물은 삶아서 말립니다. 생나물을 신선하게 먹어도 좋지만 아직은 육지로 나가는 방법이 뱃길밖에 없어서 나물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건나물로 만들면 사계절 두루 먹을 수 있죠. 무궁이지. 이거는 약된치고 이거는 쌈나물이는 한 가지라. 그럼 뭐 또 맛이 있고 육질극하마 인기가 좋지. 울릉도가 서울 경동시장이나 뭐 어디 대구 칠성시장 팔당시장 가도 다 인기가 좋아. 같은 씨앗을 심어도 땅마다 나고 자람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토양과 기후를 아우르며 오랜 시간 경험하고 터득한 지식이 필요하죠. 인삼은 금산을 대표하는 농작물입니다. 인삼을 심으려면 사전에 토질 관리를 잘 해야지 식물이 잘 크잖아요. 인삼이나 뭐나 신기술 새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우리 하던 옛날 그 식대로 해야죠. 대대로 해온 인삼 농사입니다. 많이 컸다 이건.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4년 됐어요. 해가림의 재료가 달라졌을 뿐 농법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전해진 그대로입니다. 인삼은 그 약효나 명성만큼이나 재배가 까다롭습니다. 강한 햇빛을 싫어하고 흙이 너무 건조해도 또 너무 습해도 시름시름 앓죠. 성장도 더뎌서 3년 이상 기다려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여름엔 씨앗을 채취합니다. 3-4년째 딸이라고 부르는 이 열매를 땁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싹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땅에 심으면 20개월 넘게 걸리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성 방식을 사용합니다. 깨끗이 이 표피를 벗겨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11월까지 이제 그 저 모래에다 묻어서 개밥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내년 봄에 발화를 하거든요. 이거를 씻어서 모래하고 종자하고 1:1로 섞어서 이제 그 11월 초까지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햇빛, 바람, 물을 가리고 병충해에도 약한 인삼은 농부의 지혜와 정성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연작 피해가 심해서 한 번 심은 곳에는 20년 정도 다시 인삼을 심지 않지만 금산에서는 7년 주기로 같은 장소에 인삼을 심고 거둡니다. 논에 심는 삼이라 해서 논삼이라고도 하죠. 인삼은 벼농사를 두 번 내지 세 번 벼를 심고 그 후에 수단결합서 1년 하고 나서 인삼을 다시 또 그 자리에다 재배를 하는 거죠. 잘 익었습니다. 인삼 듬뿍 넣고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인삼 농사 수고롭고 힘들어도 이 인삼으로 기운내고 다시 키워왔습니다. 금산은 1500여 년 인삼 재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배우고 익혔던 인삼 농사인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인삼을 앞으로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세대 끝나면 인삼도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누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기농을 하든 해갖고 계속 이 인삼 산업을 좀 이어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리산 골짜기로 들어가 봅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 한쪽 비탈밭에 동글동글 키 작은 나무들. 신라 봉기 흥덕왕 3년조 서기로 828년입니다. 그때 중국에 갔다 온 사신 대례미가 김대례미입니다. 이분이 차씨를 가져오니까 흥덕왕이 따뜻한 지리산에 심으라. 이때 차를 심고 가꾸면서 차 먹는 풍습이 흥해졌다. 상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이 높고 계곡 깊은 화계골. 하동은 1200년 동안 차를 만들어 온 고장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광고 속에 등장하는 너르고 정갈한 차밭을 기대했다가는 하동에서 차나무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동차 하면 산차, 야생차. 야생차는 재배하는 차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비배 관리할 때 그걸 재배라 그러고요. 이렇게 자연적인 조건에서 아무런 자연 환경 속에서만 생장하는 게 자연적인 차.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이 극히 생략되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삼 같은 차고 재배하는 차는 인삼 같은 차고. 하동차의 명성은 단순히 야생 차밭에서 수확한 찻잎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잎차를 생산하는 제다법, 음용법 등 차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발전, 정착시켰죠. 로스팅, 볶는 작업. 이게 듣는다 이러는데 흡피콩 볶는 거나 찻잎을 듣는 거나 듣는 거는 똑같아요. 아주 고급잎이 나올 때는 이렇게 솥에서 수작업을 하고요. 지금처럼 이제 그 보구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할 때는 잎이 커지니까 대량으로 나올 때는 대량식인 기계차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차를 만들죠. 같은 차나무의 잎이지만 시기에 따라 덕는 기술, 발효 방법에 따라 차의 향, 맛, 색은 천차만별 이릅니다. 임금에게 진상된 귀한 차. 오랜 지식의 계승과 새로운 연구들이 모여 예나 지금이나 하동차는 첫 손에 꼽힙니다. 우리 지역이 이 지리산차가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인 그 대상 받은 적도 많고요. 물론 저희도 포함됩니다만은 우리 차가 아주 차를 좋아하는 우리 차의 세계에서는 이 지리산 차의 진가를 다들 알아주고 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차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 차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싶죠.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켜가면서 차
차의 다채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중입니다. 불행하게도 제 입장에서는 급히 시장에 차 시장이 뺏겨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곧 회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세상의 근본으로 여겼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산업화의 흐름 속에 이 땅은 너무도 빠르게 변해갔죠. 그 사이 자연과 사람과 절기가 조화를 이루었던 농업 지식은 그 효용을 다한 듯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2013년부터 전통적 농업 생산 환경과 방식 등을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랭이는 내 숙구래요, 내 숙구.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섬의 주름살 같은 다락눈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비탈 깎아 만든 여느 계단식 논처럼 보이지만 청산도의 논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구리장이에요? 구리장 농축이에요? 구리지. 여기 이제 작업할 때 이걸 이제 포크리로 다 무너뜨렸거든. 그런데 흙은 이만큼 없고 밑에는 맨 돌이었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버려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야, 높이가 한 2m 넘네요. 2m 넘죠. 청산도의 흙엔 모래가 섞여 있어서 물이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흙과 물은 농사의 기본인데 청산도의 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가을이면 쌀이 넘쳐났습니다. 400년 전 해법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자 흙이 없는 말이요. 여기에 산이 나무 서스케라지 전부 돌밭이요. 그런데 여기도 돌밖에 없으니까 흙이 별로 없으니까 돌을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자갈 조금 깔고 국에다 흙은 3cm밖에 안 돼. 그럼 물 이어봤더니 절박고 그 밑에가 구들장 면치로 돌로 돼갖고 있다 그래갖고 구들장이라고. 또 돌도 날르기 힘드니까 이 구들장 면치로 이렇게 두 양쪽에 세우고 우게 좀 납작한 놈을 덮어보면 그만큼 돌이 덜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구들장 논인데. 물이 땅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논바닥에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흙을 아끼고 물을 모아야 했죠. 어떻게 됐든 위에 자체가 구들장 논이 생겼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논을 벼를 심을 수 있게끔. 구들장 논은 단지 바닥에 구들이 깔린 논이 아니라 아궁이를 가진 논입니다. 물론 그 통로로는 불이 아니라 물이 지나갔죠. 지금 여기 이제 구들장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요 물을 논에다 내가 댈 만큼만 대고 나머지는 이 쇳돌로 밑에 논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밤에는 여기를 터서 이렇게 터서 열기를 막고 이렇게 물을 대주고 논으로 넣어주고 밤에는 낮에는 찬물 태를 안 하기 위해서 이놈을 이렇게 막아서 쇳돌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제대로 잘 크죠. 구들장 논은 일종의 관계 시설입니다. 논에 대고 남은 물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랫논으로 보내주는 거죠. 귀한 물 한 방울 허투루 쓰거나 욕심내지 않고 모두 함께 나눴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여기가 65 살았었습니다. 근데 70년대 중말에 다 이주를 많이 했죠. 서울로, 부산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나이 잘하신 분들이 한 해 한 해 돌아가시니까 가우수가 더 줄고. 쉬운 농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추수철이 되면 쌀가마니가 줄을 잇고 구들장 논 쌀 맛있다는 상찬도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앗간 모터 소리가 멈춘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고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좀 들어와서 이 구들장 논 맥을 이어서 농사 지어갔으면 그게 좀 바람이죠. 또 다른 섬으로 가봅니다. 돌 위에서 태어나 돌담 안에 묻힌다는 제주도입니다. 그저 건일참이면 제주도의 풍광은 한없이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호미를 들고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주도는 농부에게 혹독한 섬입니다. 화산섬의 돌들은 그야말로 골칫덩어리였죠. 흙 한 줌이 귀한 마당에 사방천지 검은 돌뿐이니 시름 겨울밖에요. 이 돌들을 골라내는 일이 농사의 시작이자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 돌담들이 사실 그 굴러다닌 돌 이전에 이렇게 용암이 흐르다가 멈춰가지고 있으면 그 농경을 위해서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캐고 그 캐근 것을 가져서 쌓은 것이 돌담인데 이렇게 한 층이 먼저 이렇게 보이죠. 다시 밑에도 한 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층이 층층마다 시간을 달리해서 흐른 암반층이 오늘날 제주도의 돌담의 기본형이 된 겁니다. 자연스레 밭 가장자리로 모인 돌이 경계가 됐습니다. 돌로 쌓은 밭 울타리, 밭담이죠. 천덕꾸러기였던 돌은 어느 사이 바람을 막고 짐승 막으며 작물을 지켜내는 농부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밭담 쌓는 농부의 기술과 방법도 늘어났죠. 이거 경기선이지, 이 밭 저 밭 경기선. 옛날 애랑 초상들이 인혁밭 경기를 다 돌 다 벌르면서 봉가다가 다 경기를 다 온 거. 이거 아니면 경기가 어느 것이 네 밭 나 밭 모르지. 띠는 논두렁 끝으로 두덕을 싸니까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건 없고 돌이 많으니까 돌로 이제 경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엔 수시로 강풍이 몰았습니다. 이때도 밭담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냅니다. 밭담은 바람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숭숭 뚫린 구멍으로 바람을 흩어놓습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밭으로 향하는 바람의 기세를 꺾는 거죠. 제주도 농부들에게 밭담을 유지하는 것은 밭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함께하는 예의와 신뢰였죠. 하지만 농사 인구가 줄어들고 경작지의 주인이 바뀌면서 밭담은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밭담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마치 이빨 빠지듯이 숭숭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 밭이 남에게 팔렸고 그 팔린 사람이 여기에 밭을 관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밭이면 절대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농부로서의 자긍심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주도 사람들이 밭담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그냥 놔두지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을까요? 시즈오카는 와사비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일본 내 와사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이곳은 재배농가 조합원들이 만든 식당인데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와사비가 네, 오이시아로 나한테 아마미 많으시 이런 거 있고 辛さが 強く なくて 結構ね いっぱい あったんですけど 食べれちゃうね。 와사비는 일본인들이 여러 음식에 곁들여 먹는 알싸한 향신료입니다. 주로 생으로 갈거나 썰어서 먹는데 이곳에서는 좀 더 다양한 조리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트로기와 今から 23년 前ですね. もう平成9年の 7月の26日にオープンしました. オープンしました. で今従業員が 20名で働いていまして、 ここのお店の中では地場産品を使った多くはわさび漬けを加工しまして販売してますが、あとは飲食として、わさびの葉っぱを金天板に入れた料理を作ってやってます。 시즈오카에서는 400년 전부터 와사비를 재배했습니다. 특히 이곳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협곡지대에서 생산하고 있죠. 와사비는 면적 대비 벼의 30배 소득을 가져다주는 고수익 작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데서나 자라지 않는 예민한 식물이기도 하죠. 시즈오카 농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자연환경에 기댄 전통 농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료도 농약도 없이 깨끗한 용천수만으로 길러내는 와사비. 그 자명한 농법이 배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거죠. わさび田の作業に使う、わさび田をそのうなう時に使う、あの桑ですよね。でまあ昔は鉄が貴重だったのか、あのこの先の部分しか鉄で作ってなくて。どんなのでもいいですか。いつ頃のものですか。これは江戸とか明治とかだと思います。 100年 前はこういったものを使ってたようです。それはずっと残ってたってこと。そうですね、残ってました。まあこの木は実は後から作ったんですけど、この部分は昔のものですよね。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농민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もうこれは江戸時代末期からで、150年、200年、この今のね、この畳敷き農法っていうのが、200年ぐらい前から始まってますよね。これも200年前からですか。そういうことです。まあ実際この形になったのは、まあ60年前に狩野川台風っていう大きな台風が来て、この辺一帯が全部流されちゃって、それで新しく築き上げたこの形。 새로운 재배지를 만들고 시대에 따라 도구들을 바꾸긴 했지만 오리나무 우거진 옛 와사비 밭은 그대로 간직하고 경작합니다. 본연의 형태와 방식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이죠. 夏場の直射日光はわさびには少し厳しいというか苦手なので、わさびは今このように寒冷紗といって日よけをかけ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昔はハンノキといって夏場には葉が茂って、冬には葉が落ちる。わさびにはちょうどいい日その日の当たり方になるので、ハンノキがたくさん昔はありました。でも今は そのわさび田の中を耕運機で唸う時に木があったりする邪魔なので、ハンノキはだんだんなくなったらもう新たに植えなくて、代わりにこういった寒冷舎でハンノキの代わりをしています。
농업유산의 계승이 단지 농민에게 맡겨진 과제는 아닙니다. 농민에게 농사는 생계수단이고 소득이 돼야 하죠. 농업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농업의 철학과 시스템이 미래에도 유용한 가치가 되려면 전문가와 지역정책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죠. 静岡県はあの畳式のわさび田っていうのが、まあ一番主流の栽培方法になるんですけど、まあ、それをその石を組んであのそのわさび田を作っているんですけど、その石組みの技術っていうのをあの若い世代に伝え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あのまず生産者の皆さんが主体となって、あの上の世代の方が若い世代に方々にあの年に1回あの研修会開いて、一緒にわさび田の石組みをするっていうような機会を設けていたりとか、まあ、それを県でもちょっと後押しするために他の地域でも、やってもらえるようにちょっとそういった事業を始めて、いますね。はい。伝統農法로지은시즈오카와사비는여전히수요가많은특산물이지만헤쳐가야할난관도있습니다. 천연의 환경은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죠. 수온을 유지하며 맑고 풍부하게 흐르는 물과 서늘한 기후,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400년을 이어왔지만 기상 변화 앞에선 손쓸 도리가 없는 거죠. 예하리 2, 3년만에 대단히 寒い 冬が ちょっと 長い 冬があって生産量が落ちてしまったんですね。やはりそういったことを見て、わさび田にビニールハウス、わさび田をビニールハウスにするように少しずつできるところは作ってきています。その収穫まで1年半くらいかかるものですから、暑い夏があって、でその後だいぶ厳しい冬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生産量が 25% ほど落ち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まあ、私初めての経験だったんですけど、ありました。역사성과지속성생계유지고유한농업기술전통농업문화와특별한경관이러한기준에따라우리나라는2013년부터현재까지12개의농업자원을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지정해관리하고있습니다담양대나무밭도그중하나입니다담양은예로부터잘알려진대나무의고장이죠대나무산지일뿐만아니라최대죽공예품생산지였습니다대바구니못사면외톨이가될만큼이마을에서대나무는첫장난감이자평생생계수단이었습니다나고자라면서어깨너머로손끝으로밥술뜨듯죽공예를배웠죠신재료들이물밀듯들어오고그만큼대나무의효용이밀려났다지만지금도여전히대나무밭을황금밭으로보는농부들이있습니다이곳에서가능성과특별함을찾으려고하죠대나무잎을맞고자라는중노차는대나무가있어야가능하니까요시간이갈수록이렇게퇴적층이이렇게쌓이고쌓이잖아요그래서이게자연적인퇴비가되는거예요완전히고농축에좋은퇴비가돼서굳이막이렇게이제이런대나무가끔씩이렇게간벌작업해주고하면은차가자랄수있는요건이잘되고이제이게차꽃이또10월달이피어요그러면은예차꽃이나와요굉장히이뻐요그래서따뜻한기후와풍부한강수량깨끗한공기대나무우거진곳이사람살기에도좋다는믿음도있습니다중노차만들어인가함께사랑나누며차를마신다에이야티엔에이에이에이에이야에이야티엔산하지로구나그냥희망이고생명력인것같아요대나무밑에이런
푸르름도 있고 같이 해서. 대단한 생명력이. 봄엔 뾰족하게 땅을 뚫고 나와 하루가 다르게 살찌어가는 죽순을 캡니다. 으시구, 와. 대나무 버릴 것이 없어요. 이제 대나무 자체가 커다란 생활 도구이면서도 산업 도구이면서도 이 지구를 지켜주는 음료, 산소량도 풍부해지고 또 이런 죽순은 나물에 먹고 해서 먹고 또 이 껍질은 또 세계 산업분야는 특허도 만드는 차도 만들고. 딱 요맘때 맛볼 수 있는 진미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세상에서는 어쩌면 모두가 같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다릅니다. 어느 곳, 어느 때야만 가능한 각각의 순리와 결실이 있는 거죠. 농업유산은 그 질서와 법칙을 차곡차곡 쌓아온 자산인 겁니다. 한때 마을에선 대나무의 쓸모를 다했다는 자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꾸었던 대나무 밭도 조금씩 사라졌죠.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고 마을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에 밀려났던 죽공예 품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활용성 높은 대나무는 안전한 미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체계적으로 대나무 밭을 관리하고 보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예전엔 베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나무였다면 이제는 울창하게 두고 길을 내어서 걷고 보고 쉬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 유산을 되살려 현재의 농업 자원으로 활용해 성공 발전시킨 마을이 있습니다. 천년 전에 세워진 보림사엔 장흥 지역 차에 대한 최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장흥은 강진, 보성과 함께 고려시대 차 생산지로 명망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야생 차나무가 산골짜기 드넓게 군락을 이루고 있죠. 여기가 한 300가지는 넘죠.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예, 예. 300가지. 쭉 길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쟁 이후 차는 더 이상 마을의 소득수단이 되지 못했고 차나무는 방치된 채 가정에서 끓여먹는 용도로 남았죠. 장흥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차나무가 100헥타르 이상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를 따가지고 예전에는 비상 상비약처럼 이렇게 먹었고 이렇게 배 아프고 소화 안 되고 감기 있고 몸살 있을 때마다 이 차를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팔팔 다려서 먹였어요. 우리 차는 선조들이 굽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설 낮은 불에서 서서히 인절미처럼 구워서 우리가 먹는데 이제 어떻게 먹느냐? 보통은 우리가 일반 차들은 우려 먹거든요. 다관이나 이런 도구를 위해서 우려 먹는데 우리 차는 팔팔 끓여 먹었다, 다려 먹었다, 그리고 곱게 가루를 해서 부셔서 이거를 물에 타서 이렇게 약처럼 먹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남아있던 차 문화도 1960년대에 사라졌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되짚어 살려냈습니다. 뜨거워요.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죠. 목포대학에서 이렇게 용역으로 무슨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했어도 이게 맛이 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도 발효가 잘 되지 않고 또 음용 방법도 처음에는
막 우리는 방법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게 우리는 데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끼리 전통으로 가자.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냥 끓여 먹었다, 다려 먹었다로 그냥 가자. 이런 음용 방법으로 바꾸게 됐고. 차에 관한 수많은 이론서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온전히 계승하기로 결심했죠. 마을 어르신들이 집에서 해먹던 옛 방식 그대로 옛 맛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참잎을 찝니다. 보통은 참잎을 덮어내는데 장흥에서는 가마솥 위에 찜통을 올리고 참잎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쪄내죠. 아주 잘 익었습니다. 쪄낸 찻잎은 채반 위에 고루 펼쳐서 흥건한 물기를 없애줍니다. 지금 이 습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말려줘야 됩니다. 얼마나 건조하시나요? 건조제 습이 없을 때까지 하죠.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많이 드세요. 대량으로 만들 때는 품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좀 이제 기계화가 많이 돼서 그래도 아무래도 옛 방식이 더 좋죠. 이제 적은 거는 양이 적을 때는 전부 다 수동으로 합니다. 장흥의 차, 청태전은 돈차라고도 부릅니다. 옛날 엽전 모양을 한 덩어리 차죠. 한입 한입 우려서 먹는 입차와는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찜통에서 쪄낸 찻잎은 절구에 넣고 떡처럼 진득해질 때까지 찢습니다. 다음엔 다식판처럼 둥그런 틀에 눌러 넣어서 뭉쳐진 찻잎 덩어리를 하나씩 찍어냅니다. 그리고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리죠. 어느 정도 굳어지면 덩어리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비로소 돈차로 불렸던 엽전 형태를 만드는 거죠. 곰팡이를 방지하고 여러 개를 꿰어 보관과 휴대가 편리토록 한 겁니다. 이러한 돈 모양의 차는 우리나라 청태전이 유일합니다. 물론 세계 각지에 덩이차들이 있지만 구멍을 뚫어 돈처럼 꿰고 다니는 차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문헌상에는 남아있습니다. 무려 1200년 전 당나라 고서에 돈차가 기록돼 있죠. 차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사라진 차가 장흥에선 40년 전까지 민가에서 제조됐고 현재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차마 밑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서 발효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항아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청태전을 발굴하고 제작해온 지 10여 년. 지금 청태전은 마을 소득의 큰 몫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차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꼭 한 번씩 아직 찻잎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청태전을 배우러 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격식과 예법보다는 할머니 손길 같은 시골 마을의 정서가 담긴 차입니다.
맛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항상 천태전 해도 그냥 녹차를 여러 번 쪄가지고 만들 줄만 알았지. 이렇게 한 줄은 몰랐어. 그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 번 쪄가지고 말려서 또 볶고 멀려서 또 볶고 그런다는 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쪄서 이렇게 찌면서 이렇게 만든 건 몰랐어. 장흥 내 학교에 청태전이 보급돼 물처럼 마실 수 있어서 어린 친구들도 청태전 차 맛에 익숙합니다. 하루에 몇 잔씩 커피 맛을 구별해 마시듯 우리 차를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청태전의 다음 목표입니다. 저 이렇게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가격층 또 전문층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용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판매도 쉽게 이렇게 어디서든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돼요. 우리 차가 아들 세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평지 재배도 좀 해야 되고 조금은 기계화를 중간에 좀 넣어서 자동화가 돼야 이게 그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만들어지고. 시작과 끝을 아는 것,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번성하고 무엇으로 사라지는지 그것을 아는 게 농업의 본질이겠죠. 이거는요 소똥으로 하기 때문에 미역초가 이렇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똥 미역초라고 합니다. 물론 소고기 미역초. 농부의 땅은 멈춰 있는 바닥이 아닙니다. 매 순간 숨을 내쉬는 생명체죠. 땅을 살피는 것은 곧 몸을 살피는 것입니다. 비료를 해놓으면 몇 년 못 가버려요. 소똥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열이 좋지. 몸으로 함부로 뒤로 그래서 소를 키우지. 지금 쫙 우리 소똥 말려놓은 거예요. 지금은 한 몇 년 된 거. 저렇게 말렸다가 밭에다 뿌린다니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울릉도 농가엔 한두 마리씩 소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고 소똥을 모아 퇴비를 만듭니다. 예부터 그리 해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손 안 가는 게 없지만 땅도 비옥하고 나물도 잘 컸습니다. 안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이었죠. 울릉도는 소똥 약초 나물이다 몰라갖고 막 뭐서 약치네 약도 못 치게요. 비료만 하면 안 돼. 이 소똥을 해야 되지. 예전에야 소만한 일꾼이 없었지만 기계가 들어오고 소의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문적으로 소를 키우는 축사가 들어섰죠. 축사에서 버려지는 배설물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소를 키우지 않는 농가는 퇴비가 모자랍니다. 울릉도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했습니다. 축산 농가의 소똥을 모아 퇴비를 만드는 거죠. 공기를 넣어줘야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 기라. 그래야 이제 지금 몇시라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되는 기라. 처음에 왔을 때는 전부 다 소똥이지. 완전 쉽게 말해요. 축축한 그런 똥이라. 요걸 함으로써 이제 냄새도 없어지고 지금 사실 소똥 처음 가오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나요. 농가에서 직접 퇴비를 만들어 쓰려면 1년 이상 충분히 숙성을 시켜야 하지만 이곳에서 미생물과 톱밥과 버섯 배지 등을 섞어서 발효시키면 50일 만에 퇴비가 완성됩니다. 환경도 지키면서 양질의 거름도 얻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다시 울릉도의 밭으로 돌아갑니다. 자연 앞에서 농부는 언제나 학생입니다. 농부의 프로젝트는 최소 1년. 10년을 농사지어도 겨우 10번의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성공만도 아니죠. 그래서
자연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산의 환경하고 같이 만든다고 제가 고로쇠를 심었어요. 이게 낙엽이 그 다른 거는 이렇게 막 날리가고 한데 이거는 줄기가 이래 있고 안 날리고 그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늘도 되고 동글동글한 거는 퇴비 비료예요. 그런데 이제 요 땅에 흡수되려면 낙엽이 완전 썩어야 이 땅이 내려가. 이게 뭐 그름이잖아. 그런데. 예. 그리고 풀이 안 나서 일거 양덕이라. 농부는 어쩌면 호미를 든 무모한 모험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그들이 써내려고 한 최선의, 하지만 미완의 기록이 농업 유산이겠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옛날부터 우리가 가장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곡물이에요. 곡물. 그 곡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그게 농사를 하시는 분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그 생활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는 거꾸로 이런 서비스업 중심의 어떤 그 산업이 육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붕괴되고 농촌이 붕괴되면 당연히 농업의 산물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다. 농업유산은 이 땅의 자연환경과 생태를 이해한 지식의 집결체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단지 옛것의 고집이 아니라 땅과 사람이 함께 순환하는 본질을 잊지 않는 겁니다. 수없이 바뀌는 기술과 해법에도 처음과 기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산. 이것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혜가 될 테니까요.